안녕하세요. 오늘은 8분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음표까지는 이제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적응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8분음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발박자에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신경 써서 연습을 하셔야 빨리 극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 한 박자가 발을 내렸다 올리는 게 한 박자였죠. 이제 그 8분음표는 내릴 때 한 번, 올릴 때 한 번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내릴 때 한 번, 올릴 때 한 번. 내릴 때 한 번, 올릴 때 한 번. 내릴 때, 올릴 때. 이제 5음표는 이제 네 번을 이렇게 발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이제 1번서부터 해보면 그 리듬을 먼저 읽겠습니다. 개명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셨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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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제 이건 이제 템포에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단 발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죠. 템포는 이제 불규칙적이어도 관계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투, 올라갈 때 투, 내려갈 때 투, 올라갈 때 투. 이제 이 동작을 이제 그 천천히 반복을 해주셔야 이 8분음표에 대한 느낌이 오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템포를 갖춰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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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조금 더 빨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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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이제 노래를, 이번 시간 뿐이 아니고 그 수시로 연습을 해 주셔야 빨리 8분음표에 대해서 적응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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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되시겠죠. 네, 이번엔 그 이제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입니다. 솔서부터 해보죠. 예, 제 손 동작이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 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에다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2번입니다. 2번은 마찬가지로 투투를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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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네 박자를 끌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노래로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악기로 옮기셔야 정확하게 연습이 가능하고 쉽게 적응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바로 그 악기로 연습하시는 그 습관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일단 노래로 리듬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박자가 이제 몸으로 느껴지셨을 때 그 다음에 악기로 실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적응하시고 쉽게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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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제 우리는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만 읽고 있죠. 이제 그 직접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걸 한 10번, 20번 이렇게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악기로 하시면 훨씬 빨리 적응하실 수가 있고 악보도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우리 그 성인 회원들께서 뭐 잘 악보를 못 배우시는 이유가 악기를 들고 빨리 악기를 그 악보를 보고 악기를 들고 빨리 불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악보를 배우는 그런 그 공부를 방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노래로 먼저 많이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악기로 실행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악기로 해보죠. 제가 손동작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발로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한 점이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입니다. 끝에도 네 박자를 쭉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멜로디에 노래를 연주하실 때도 보면 멜로디의 끝에 부분들이 되게 이제 길게 끌어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끝에 부분을 길게 끄는 연습,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예, 이번에 3번입니다.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악기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투투투투투투투투. 발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 지금은 한 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10번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텅잉을 정확하게, 혀가 정확하게 이 리드의 끝에 딱 터치가 돼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텅잉을 하지 않고 우물우물 이렇게 하시는 습관은 썩 좋지가 않죠. 반드시 혀의 1cm 되는 부분이 리드의 끝에 이렇게 톡톡 터치를 해주는 그 동작을 고르게 하시게 연습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입니다. 4번. 4번도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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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됩니다. 예, 바로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기 상행 연습이 끝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대로 또 내려가는 연습 도 하신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라, 솔 이렇게 반대로 하시고 또 다시 상행하시고 다시 하행하시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음의 변화가 조금 있죠. 솔, 솔, 랄, 라, 솔, 솔, 랄, 라, 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솔라 시도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으시죠? 예. 투투로 한번 해보고, 악기로 하겠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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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계속 뜨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솔, 솔, 시, 시, 솔, 솔, 시, 시,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투를 해보면 투투투투투투투투투 똑같아서 지루하셔도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악기로 해보죠. 여러분들은 더 느리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숨이 차시거나 하시면 이제 호흡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런 거 부담을 전혀 안 가지셔도 괜찮겠죠. 하시다가 이만큼만 하시고 쉬셔도 되고
그렇다고 한음하고 숨쉬고 한음하고 숨쉬고 이러는 거는 조금 곤란하죠. 한 박자 정도, 두 박자 정도 이렇게 반 정도 하고 숨이 차시면 쉬셨다가 또 다시 나머지 하고 여기서 또 쉬셨다가 길게 내는 연습 이렇게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직 그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이 그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럼 대부분이 아, 난 폐활량이 작아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좌절을 하십니다. 그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처음엔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조절 그 내가 그 호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롱턴 연습하시고 이런 연습 꾸준하게 하시고 이러시면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하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솔솔도도입니다. 솔솔도도 솔솔도도 솔 이렇게 되죠. 투투로 읽어보면 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8번입니다. 8번은 도도솔솔 도도솔솔 도 이렇게 됩니다. 악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부시기 전에 항상 호흡을 최대한 그 빨리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실전에서는 뭐 물론 당연히 빨리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습관이 잘안 되셨기 때문에 호흡을 최대한 많이 배를 쭉 내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불어도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부는 거에 연연해서 자꾸 빨리 하시면 호흡도 잘안 되고 소리도 잘안 나오고 숨도 차고 이렇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먼저 호흡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그다음에 하다가 숨 차면 쉬었다가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죠. 이번은 이제 한음씩 음이 좀 바뀌는 조금 바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보면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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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결국은 다 솔라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음계는 그렇게 읽기가 어렵진 않겠죠. 예,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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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투를 한번 더 해보죠. 투투투투투투투투 이제 이렇게 읽을 때도 호흡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해봅니다. 호흡을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예,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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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시를 잡고 도를 잡는 것은 시를 놓으면서 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close fing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때 소리가 끊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더 연습, 더 천천히 연습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투투루 한번더 해보면 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됩니다. 악기로 해보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이제 그 11번과 반대 상황이죠. 도가 먼저 나옵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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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됩니다. 예, 핑거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투투를 한번 더 읽어보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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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셔도 그 쉬었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해드린 템포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그걸 해치우는 것보다 천천히 동작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조심스러운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